사실 퇴행성 관절염 하면 제일 흔한 데가 무릎이기는 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무릎은 내 위에 있는 전체 체중을 얘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자세를 이렇게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했을 때도 골반 쪽에서도 물론 무게를 부담을 하긴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무게를 부담하고 있는 건 무릎이죠. 그리고 이 크기에 비해서 관절이 좀 작은 편이에요. 고관절 같이 크지는 않잖아요. 제가 모형을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네. 앞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허벅지뼈, 네. 밑쪽에 있는 정강이뼈라고 보면 네. 이 노란색 점토로 표시를 한 부분이 연골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골이 이렇게 튼실하게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무게로 퉁퉁퉁 우리가 뛴다고 해도 별로 무리가 안 가고 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지 씨 좋아하는 앞바다리 자세도 하고 무릎도 좀 구부리고 오. 이렇게 해도 별로 무리 가는 게 없어요. 얘가 잘 뼈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네요. 맞아요. 쿠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데 만약에 연골이 없어요. 그러면 자, 뼈만 있는 거죠. 위에 허벅지 뼈, 밑에는 정강이 뼈, 뼈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바로 날리는 거 보이시죠? 바로 떨어지는 거 봐. 내가 뛰게 되면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부스러지는 느낌 들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처럼 앞바다리 하고 앉을게요. 야, 그다음에 쭈그리고 앉을게요. 다 으스러지네요. 쭈그리고 앉으면 어머 지금 이런 식으로 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네. 실제로 내 뼈와 뼈가 마찰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요. 구부리시면서 아야야야야 아프다고 하죠. 아야야야 이러시는구나. 그럼 이런 부위에 염증이 다 생기겠죠. 그러면 실제로도 어떻게 되냐면, 뼈가 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는 사실 골막이 있어서 뼈가 갈린다기보다는 해당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픈 거지. 여기에 이렇게 바늘 같은 뼈들이 자라요.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겠죠. 그러니까.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비정상적인 뼈 골극 같은 게 자라나게 되면 굳이 내가 이렇게 구부리지 않아도 걔네들이 이렇게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통증 도 심해지고 일상생활도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렇구나. 웬일이니. 야 진짜 연골이 진짜 중요하다. 그거 좀 개발할 수 없을까? 네? 거기다 붙이는 그 스펀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지요. 그걸 개발할 수는 없고 개발자 불러야 그래서 그거를 인공관절 치환술로 하잖아요. 연골만 갈 수는 없으니까 관절 전체를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이죠. 사실은 우리 내 몸에 있는 원래 있는 연골도 쓰면 닳는데 그렇죠. 인공관절도 쓰면 닳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얼마 그렇죠. 만에? 이게 문제야. 보통 15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너무 문제. 일찍 치환술을 해버리면 사실은 또 나이가 더 들어서는 또 고생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내 몸이랑 좀 다르니까 또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연골만큼의 부드러움이나 이런 활동에는 조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